안녕하세요, 도령자입니다. 여러분은 그림을 빨리 그리는 걸 원하십니까? 저도 한때는 그림을 빨리 그리고 싶어서 한 달이 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보다는 결과물에 치중하다 보니까 빨리 많이 그리고 싶은 다작의 욕구에 한동안 빠져 있었습니다. 그림 한 점을 완성하는데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씩 걸리는데 성격도 급한 편이다 보니까 그림이라는 것 자체에 불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빠르게 나오는 사진 쪽으로 전공을 바꿀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 사진도 쉬운 게 아닌데 그때만 해도 뭐 사진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그림에 비해서 사진이 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잔머리를 굴려서 소품 위주의 작은 그림을 주로 그리면서 다작의 욕구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림이 작으면 빨리 완성할 수 있겠죠. 사실 그림을 그리는 속도는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림은 결과물이 중요합니다. 개인전이나 그룹전에서 그림을 선보일 때 완성작품을 걸어놓게 되니까 아무래도 결과물이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공개할 경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영상 매체의 발달로 작품 감상에만 그치지 않고 작품을 완성해가는 과정도 상세하게 소개되다 보니까 작품을 그려나가는 과정도 하나의 예술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적인 변화에 유튜브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림 그리는 과정을 보여주는 길거리 초상화나 미술 퍼포먼스 같은 경우, 그리고 치열한 경쟁 속에 치러지는 입시 미술의 경우는 그림 그리는 속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전문적으로 하거나 대학에서 전공으로 할 경우에 작품을 하면서 느끼는 그림 그리는 속도에 대한 불만족이 상당한 편입니다. 그림 그리는 속도가 느릴 경우는 짜증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입시 같은 경우 시간 내에 정해진 분량을 완성해내야 되는데 그림 그리는 속도가 느릴 경우에는 완성을 못할 때가 생기겠죠. 미대에서는 과제나 전시를 할 때 시간 내에 맞추기가 힘들고, 전문적인 화가로 활동을 할 때도 개인전이나 그룹전 출품이 잡혀 있을 때 손이 느려 터졌으면 날짜 맞추느라고 밤을 새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후자의 경우는 술 처먹고 놀다가 늦어지는 경우가 더 많긴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도 정신적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가장 극심하게 받는 부분은 같은 대상을 같은 시간에 그리기 시작했는데 한 사람은 월등히 빠른 시간에 그림을 완성하는 데 비해서 다른 한 사람은 그리는 속도가 느려서 반도 못 그릴 경우에 정말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거기다가 자신보다 빨리 완성하는 사람이 결과물도 더 좋은 경우에는 완전 미쳐버리겠죠. 특히 입시 미술의 경우는 비교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정말 심각합니다. 남녀 불문하고 엄청난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야외 스케치 같은 거 할 때 그림을 빨리 그리면 구경하는 사람이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림쟁이에게는 그림을 빨리 그리고 싶어하는 욕구가 내면에 존재합니다. 여기서 잠깐 그림을 빨리 그릴 수 있는 간단한 팁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그림을 빨리 그리려고 하면 손을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을 빨리 움직인다든지 다리를 빨리 움직여서는 그림을 빨리 그릴 수 없겠죠. 헐. 혼자서 독학하시는 분들 중에 그림을 빨리 그리고 싶은데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림을 언제까지 완성하겠다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림을 그리시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 몇 시까지 그림을 완성하겠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두고 그림을 그리시면 좋습니다. 막연하게 그리기보다는 그렇게 딱 정해두고 그리면 그 시간에 하기 위해서 속도가 조금씩 빨라집니다. 혼자서 하다 보면 느긋하게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속도가 계속 느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면 그림을 빨리 그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 옆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하면 집중이 잘 안 되듯이 그림도 씨부리면서 얘기를 하면서 한다든지 산만하게 하면 그리는 속도가 떨어집니다. 집중을 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음악 정도 듣는 건 괜찮겠죠.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그립니다. 오래전에 TV에서 밥노스라는 그림 그리는 아저씨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밥노스가 자기처럼 그림을 쉽고 빠르게 그려내는 것을 보면 고흐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거라는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 고흐처럼 예술적인 가치와 회화적인 감성의 표현보다는 그림의 대중화에 치중하고 있는 밥노스 자신의 그림에 대해서 스스로를 평가한 말이었습니다. 밥노스가 말한 예술적 가치는 일단 논외로 하고, 그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고흐를 생각하면 고흐도 사실은 그림을 빠르게 그리는 작가에 속합니다. 고갱과 고흐가 프랑스 촌동네 아를에서
공동작업실을 차리고 함께 살면서 작품 활동을 같이 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좋아서 꿀떨어지는 연인 사이에도 결혼해서 함께 살면 찢고 뽑고 싸우게 되는데 꼴통같은 화가 두 놈 개성이 강한 화가 두 사람이 함께 살면서 작품 활동을 하는데 불협화음이 생기는 건 기정사실이겠죠. 두 사람은 서로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심하게 다투다가 60일 정도, 그러니까 두 달 정도 돼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이가 악화되고 결국 결별을 하게 됩니다. 갈등이 고조되고 심하게 다투고 결별을 하게 되는 데까지는 두 사람의 성격 차이와 그림에 대한 관점 차이가 심했던 탓이 큽니다. 고은은 밀레의 그림을 좋아해서 여러 점의 밀레 그림 카피 작품이 있을 정도로 밀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자연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거기에 반해 고갱은 기억에 의존해서 창의적으로 그리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림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견해 차와 오해가 불러온 여러 가지 상징적인 사건들 중에서도 고갱이 가장 힘들어했던 한 가지는 고우가 그림을 너무 빨리 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우하고 고갱이 같은 소재를 놓고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고우의 그림 완성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고갱은 그 부분에서 많이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고우가 그림 한 점을 완성하는데 하루나 이틀 정도 걸리는 데 비해서 고갱은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려서 완성했다고 합니다. 고우는 아마추어 화가이자 정신과 의사였던 가쉐 박사를 소개받아 지내던 생애 마지막 67일 동안 70점의 작품을 그렸다고 합니다. 물론 그 시기를 들여다보면 작품을 많이 그린 다른 여러가지 이유도 있지만 어쨌든 고우가 그만큼 빠르게 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성향이나 그림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그림 그리는 속도가 다른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지만 그림을 늦게 그리는 고갱 입장에서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같은 일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묘한 경쟁 심리도 작용했을 것이고 서로의 작품에 대한 동경과 찬사의 마음만큼이나 질투의 마음도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그리는 데다 작품도 좋으니까 고갱의 입장에서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림을 천천히 그리는 경우는 그리는 동안 그림에 대한 내적 갈등이 심해집니다. 천천히 그린다는 건 그만큼 꼼꼼하게 그리고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정과 그리기를 반복하면서 그림에 매달린다는 거겠죠. 그림이 잘 안 풀려서 안 그래도 짜증나 있는데 옆에서 다 그렸다고 해서 보니까 그림이 엄청 좋으면 X가 열받죠. 두 사람의 갈등으로 인해서 고갱이 힘들어한 이상으로 고우 또한 정신적으로 극도로 불안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로 고우가 귀를 자르게 되고 귀가 잘린 자화상을 그린 것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고우가 그림을 빠르게 그리는 것은 그런 격정적인 성향도 한몫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우의 성격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고우는 이종사촌을 좋아해서 결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여자 집에서 반대가 심하고 만나주지 않아서 여자의 집에 찾아갔는데 결국 만나지 못하게 되니까 촛불에 손을 올려놓고 허락할 때까지 손을 떼지 않겠다고 협박을 엄포를 놓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뭐 억지로 좋게 본다면 예술가의 사랑에 대한 열정과 감수성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시선에서 본다면 특히 여자의 가족 입장에서 본다면 완전 개또라이 개토레이죠. 예술가로서 고우는 오랜 세월 사랑과 존경을 받는 화가이고 저 또한 고우의 예술에 대한 열정과 작품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화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저렇게 괴팍한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친구로서도 쉬운 상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딸과의 교제를 허락하기는 더더욱 쉽지 않겠죠. 그림을 자신보다 더 빠르고 쉽게 잘 그리는 사람과 작품 활동을 함께 하면 사실 서로 경쟁도 되고 조언도 할 수 있어서 좋은 점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그런 장점 이상으로 서로에게 받는 질투와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갈등의 원인이 되고도 남을 일이죠. 그림을 빠르게 그리는 것은 그림쟁이로서 커다란 장점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빠르게 그리는 것만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 두 가지 요소가 더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잘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림을 빨리 그리는데 잘 그리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빠르게 잘 그리는 것은 그림을 업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다른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대중이 좋아하고 좋은 평가를 받는 예술적 가치가 있는 좋은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그리는 것, 잘 그리는 것, 좋은 그림을 그리는 것,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그림을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앞에서 말한 그림을 빨리 그리는데 못 그리는 건 말도 안 되니까 일단 제외하고, 빨리 그리고 잘 그리는데 좋은 그림이 아니라면 그냥 기술자에 불과합니다. 고갱이 힘들어한 건 어쩌면 고흐가 그림을 빨리 그리는 것 때문만이 아닐 겁니다. 빨리 그리는데도 불구하고 완성된 결과물이 좋다는 사실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 빨리 그리는 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제자들이 실기시험 치러 갔다가 와서 흔히 하는 얘기 중에 옆에 애가 그림을 엄청 빨리 그려서 시험 치는 동안 불안에 미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림이 별로인 걸 보고 나서는 빨리 그리든 말든 신경이 전혀 안 쓰였다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그리는 속도가 중요한 입시에서조차 빨리 그리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요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림을 그리는 속도가 빠른 것은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인 건 확실합니다. 저조차도 길거리 초상화를 그리는 사람을 볼 때나 제자 중에 그림을 뭐 아주 빨리 그리는 경우를 볼 때는 정말 신기하고 부러운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격은 급한데 게을러 터져서 그림은 느리게 그리는 편입니다. 그림을 빨리 그리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큰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림을 더 잘 그리고 싶고 더 빨리 그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그리는 다른 사람의 그림과 비교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자신의 그림 속도도 빨라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앞에도 얘기했지만 웬만한 멘탈이 아니고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연예부 기자에게 걸그룹의 성공 비결은 질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질투와 시기의 에너지로 자신을 더 열심히 하게 만드는 건 발전의 밑거름이 되지만 그만큼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멘탈에 엄청난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좋은 우리말 놔두고 씨.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늘 강조하는 말인데 항상 자신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즐거운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행복한 작품 활동을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으로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리면서 그림을 그리는 속도와 거기에 관련된 고흐와 고갱의 에피소드를 얘기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